문화 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와 게임, 이하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발족식에 지음하여 다음 같은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는 게임 중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협한 발상으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의 국정철학과도 철학에도 위배된다. 둘째, 게임에 대한 중독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은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돌봄과 배려, 따뜻한 예술 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의 지원이다. 셋째, 게임 중독법은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마치 반사회적인 일을 하는 예비 범죄자 마냥 분류되는 것은 해당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규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는 앞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 규제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일원화 및 민간자율 규제의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게임 규제 공대위는 학부모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 중독법이 아닌 다른 실제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규제 개혁 공대위는 공개 발표식에 참가한 우리 문화 예술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면한 게임 중독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게임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산과 각종 규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게임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럼, 대국민 홍보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1월 21일 게임 및 문화 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참가자 입동 이상입니다. 네, 이로써 오늘 공식적인 순서는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신 그 기자분들 질의를 받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